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좀 느낀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디도서의 배경을 알고 또 디도서가 주는 이 내면적인 정신에 우리가 눈을 뜨면은 참 매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비록 본문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놓고 몇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우리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해서 선교 사업을 하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그레데는 여러분이 지도를 펴놓고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제일 아래 타단에 있는 큰 섬입니다. 아마 지중해 연안에서 다섯 번째로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면서 자기의 젊은 제자이고 또 유능한 선교사인 디도를 그 섬에 남겨놓고 왔습니다. 디도가 그 섬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하여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참 그는 여러가지 암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레데 사람, 이 그레데 사람이라는 자체가 이거 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12절 우리가 보면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을 일컬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또 악한 짐승들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증거가 참되다고 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만큼 그레데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저질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에 그레데 사람이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 한 말을 한 자는 바울이 살던 그 당시로부터 500년 이전에 살던 헬라의 신이요 또 7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 말을 한 다음에 500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 그레데 사람이 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환경이 악한 환경이었나 우리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에게 거짓말장이라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고 유행하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레데주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레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 단어는 그레티즘, 거짓말쟁이들, 그것들 거짓말하는 인간들 하는 것을 풍기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코리안 타임 하면은 시간 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 하는 식으로 아예 그냥 딱지가 붙어 돌아다니듯이 또 미국에 가면 다치 할 때 다치 런치, 다치 트리트라고 하는 말을 쓰면 식당에 가서도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점심 사 먹고 저녁 사 먹고 절대 남에게 빌리지도 않고 남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도 않는 구두쇠 같은 기질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민족에 따라서 좋은 점 나쁜 점으로 인해 단어들이 생기고 또 유행어들이 또 돕니다마는 이 그레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행어는 대단히 불행한 유행어입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들로 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참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참 그들에게는 불행하고 게다가 더 악한 짐승이다 하는 말은 잔인 포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레데 사람은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가 수입을 얼마 올릴 수 있다고 하는 보장만 되면은 거기에는 양심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이런 무법천지가 바로 이 그레데였습니다. 배만 두드리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은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인간들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
글에 대해서 발굴되는 유물들을 보면 이상하게 술잔들이 크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발견되는 술잔보다 커요. 사발이 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마셨다는 이야기죠. 그 큰 술잔들이 발굴이 될 정도의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여건들을 보면 크리스찬이 그런 환경에 머물기에는 대단히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젊은 선교사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부족한 일을 바로 잡으라.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합니다. 악한 그레대 사람, 절망적인 그레대 환경, 이것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디도가 머물러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로 부각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이것저것 검토를 해보면서도 저 나름대로 짚이는 것이 있어요. 또 동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도서는 분명히 디도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의 회신인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 그레대에 앉아서 상황을 보니 도무지 이거 기대를 걸만한 상황이 못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님, 이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도무지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간 소비하고 정력을 쏟느니 더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님, 이번 겨울 나기 전에 저를 이곳에서 불러주세요. 더 이상 있고 싶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답장 쓰기를, 내가 너를 그곳에 떨어뜨려 놓은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요.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조직하고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못된 사람들을 앞에 놓고 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무엇인가 깊이 느끼는 디도를 우리 한번 마음에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디도,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깊이 생각에 빠지는 디도,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도가 그레디에 있었습니까? 오늘날 20세기 그레디에 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디도나 우리나 공통점이 있다면 꼭 같이 그레디에 사는 사람이요, 그레디와 같은 그레디에 살아 사는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존재하는 우리들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도대체 인간의 양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까? 정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당해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속아보고 사기를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해독이 되고 사회를 망치는 것이고 인격을 파괴하는 것인지, 거짓말하는 사람도 자기 인격이 파괴되고 거짓말을 통해서 상처 입는 사람도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것,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강단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비판하는 이런 입장을 가급적이면 취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현실을 놓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조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까지 사기꾼이 판을 칩니다. 제가 듣는 정보로 보아서는 요즘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 집사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사기성이 강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제 가까운 분이 당한 예를 든다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잘 나와, 예배 출석 잘해, 헌금도 큼직큼직하게 바쳐, 뭐 명절 때 되면은 교육자들에게 그저 푸짐한 선물 갖다 바쳐, 이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털을 잘 닦는답니다. 그러면 목사도 그저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그저 다 줍니다. 야, 좋은 인물 들어왔구나, 좋은 일꾼이구나, 얼마나 싹싹하고 정직하고, 어쩌다가 돈을 빌려가면 이자는 꼬박꼬박 정확하게 갚고 약속을 지킵니다. 한 1년 동안 털을 잘 닦습니다. 마귀치고 처음부터 마귀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신용을 얻은 다음에는 드디어 마술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사업이 지금 어려워지는데 목사님이 좀 누구에게 말씀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안심하고 빌려주지 않겠어요? 내한테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통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나 시골에 그 마음씨 좋은 목사들, 시골에 그 마음씨 좋은 교역자들이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당장 지금 얼마만 있으면 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 조금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나 재력이 있는 집사들에게 찾아가서 아유 우리 집사 참 조금 어려운데 좀 봐주세요. 이래서 몇십만 원, 백만 원, 이백만 원 빌려서 목사가 중간에서 도와줍니다. 제가 아는 분의 경우는 한 몇백만 원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증발이 되어버리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10년을 목사가 갚아도 못 갚을 빚을 혼자 뒤집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사회 그야말로 그레데 사람처럼 얼마나 무서운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도 안 합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자기 할 짓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삽니다. 악한 짐승이라고요? 그리대 사람만 악한 짐승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보세요. 도대체 예? 자기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사정없이 잔인하게 발로 짓밟고 약한 사람들, 꾀 없는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 빽 없는 사람은 사정없이 쓰러뜨리는 이런 잔혹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고 꾀가 없이 성실하게 하려다가 당해서 나중에는 사람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밀려버리면은 가족들에게까지 병신 취급받고 나중에는 사회에서 떳떳하게 걸어도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짐승만이 사는 장굴 같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쾌락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아무리 착취해 먹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자기 하나 배부르고 자기 하나 기분 좋게 살고 자기 자식 하나 성공시키고 호강시키기 위해서는 수십 명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땅을 기는 생활을 해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 하나도 받지 아니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게으른 자요? 여러분 배만 두들기고 게으른 사람들 도대체 서울 시내 대낮에 나가보면은 이 서울 시내 안에 양심껏 건전하게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서울 인구의 2분의 1이나 될까? 가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이 다방 저 다방 돌아다니고 놀고 술집에 드나들며 화도나 치며 극장이나 출입하며 고급 음식점 찾아다니면서 음식 맛이나 요기를 하면서 즐기는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서울 장안을 한번 보세요. 건전하게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앞에 놓고 볼 때 이 디도와 같은 심정을 우리는 느낍니다. 야, 좀 이런 세상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에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상처를 입고 나면 살고 싶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면 그만 다 집어치우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점잖은 사람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천지개벽이나 되어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으면서 야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다 피하고 싶은 본능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똑같은 심정을 우리도 가집니다만은 바울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의 심정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디도는 이것은 분명히 떠나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야. 그 이유는 머물러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같은 상황을 놓고도 바울이 보는 견해와 디도가 보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디도가 보기에는 손을 털어야 하겠다고 판단한 문제의 현장이 바울이 보기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맞서야 하고 뛰어들어야 할 생활 현장으로 보였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이 현실을 보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도피해야 될 이유가 되고 하나는 머물러야 될 이유가 됩니다. 꼭 같은 것이지만 그렇게 달라집니다. 바울은 아마 디도에게 한 서너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암시하고 또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디도는 분명히 바울의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는 새롭게 그레데를 향해서 도전했습니다. 요즘에 고고학적으로 그레데에 있는 유적들을 조사하면 교회당 돌들이 나오는데 교회당을 지었던 돌들 위에 새겨진 이름이 무슨 이름이겠어요? 성 디도, 성 디도. 짐승들이 사는 지역을, 그야말로 더러운 인간들이 사는 악명 높은 그곳을 디도는 드디어 복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해서 곳곳마다 마을마다 큰 교회들이 서고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디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디도는 어떤 원리를 배웠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현실을 창의적인 신앙 태도로 대처하려면 현재의 문제를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행복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디도가 배운 첫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디도가 그레데와 같이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찾아다녔다고 합시다. 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까? 교회당을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까? 교회가 좀 자연적으로 부흥이 되지 아니할까? 여기 좀 내 마음 푹 놓고 좀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곳이 없을까? 하고 만약에 그레데 안에서 이리저리 찾아만 다녔다고 한다면 그레데는 디도는 찾아다니는 곳마다 실망하고 뒤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다음 디도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도전하자. 도전하자. 만들자. 만들자. 이 그레데라고 하는 환경은 내가 행복을 맛보게 되는, 나에게 행복을 맛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번 창조적인 자세로 맞서자. 이것이 디도가 그레데를 놓고 취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 현대를 살면서 잘못된 생각에 쏟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인가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은 환경에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절대 요건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보면 30년 전, 2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사치품들, 그야말로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에 야, 참 우리가 자랄 때 비하면 행복하게 자라구나. 저 애들이야말로 행복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행복스러운 환경이 저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빕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마음으로 빕니다. 무슨 뜻입니까? 환경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행복이 환경에서 오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약해지고 저 아이들도 약합니다. 아니에요. 행복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원료와 같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어떻게 만드느냐, 얼마나 멋있는 걸작품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보람이라는 것이 생기고 행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나 내가 인생이나 내 앞날의 모든 길을 내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창작하느냐,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도전적으로 맞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개발시켜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배가시켜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가서 당신이 언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는 평안한 환경에서 충만했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서 있을 때, 또 또한 어려운 환경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보람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악한 사람이라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디도는 배웠습니다.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들입니다.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자들입니다. 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악한 자에게 접근하는 것이요. 그들을 받아주는 것이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릇의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도둑놈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짐승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은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밀어내면 안 되고 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기독교의 낙관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1장을 가만히 보면 희한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짐승 같은 인간들로 하여금 잘 가르치고 꾸짖어서 나중에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바울이야말로 참 낙천주의적인 선교사였습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어둡다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둡고 사람이 악할수록 그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체험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낙천주의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라.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요. 약할 때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하다. 힘에 지나친 고생을 하고 생존할 희망마저 없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있더라.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헐벗고 굶주리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 이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디도가 떠났으면 하는 그레데의 환경을 놓고도 바울은 낙천주의자입니다. 얼마든지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여로에서 적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의 생을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무언가 참 믿음으로 만드는 생을 앞에 놓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항상 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환경을 여러분이 쥐고 무엇인가 창조하는 자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의 노예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훑어보세요. 위대한 신앙가들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될까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영동에서 그래도 부자들이 산다고 하는 촌에서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단히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업도 잘 돼 뭐 아쉬운 것이 없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30대 그저 후반에 들어간 부부들입니다만은 그렇게 여유있고 또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업하는 아빠가 자기가 신뢰하던 어떤 사람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화근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전부 날아갑니다. 매덕이라는 재산 가지고 있을 때는 대단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고 든든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날아갈 때 보면은 지푸라기처럼 날아가고 쪽정이처럼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처자들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망설이고 고통할 때 부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있던 집 다 팔았습니다. 전부 팔아가 빚 갚을 것 갚고 전부 다 뭐 구멍 메꿀고 메꾸고 드디어 어떤 집을 전세 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부인은 보험회사 외무사원이 되어가지고 아침부터 뜁니다. 아빠도 뭔가 조그마한 사업을 그대로 지금 빚을 내서라도 끌고 갑니다. 참 옛날에 비하면 너무나 어려워진 환경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부인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부인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 얼굴이 참 밝고 평안한 표정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와 같은 환경에 들어와 보니까 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빨래를 하고 계세요. 남편은 부인을 도와주려고 하고 부인은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격려하려고 하고 돈을 함부로 쓰면서 그냥 아쉬운 것 없이 제 마음대로 하던 자녀들이 이런 환경에 들어오니 어떻게 착실해졌는지 돈도 아낄 줄 알고 그야말로 부모 말을 순종할 줄도 알고 성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옛날에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초라한 집에 사는 부부들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정들을 보면 저기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는가 저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환경에 들어와 보니 진정한 행복은 유복한 환경에서 맛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찾아온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대처하고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의미의 말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피하고 소외하고 악하다고 도둑놈 같다고 거짓말쟁이라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그저 피해 다니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내 곁에 끌어들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빛이 그 악한 어두움의 마음에 비치도록 우리가 가까이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밤마다 무서운 환상에 시달리는 병에 걸렸습니다. 밤만 되면 호랑이가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이 어린아이가 도무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공포에 짓눌려서 잠을 못 잡니다. 점점 몸은 여유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부모가 아동 상담으로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심리학자가 모든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하루는 그 어린아이를 자기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 밤마다 호랑이가 온다지? 얘 무서워 죽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 좋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무나. 그 호랑이는 왜 오는지 아니? 너하고 좀 사귀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 호랑이는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겁을 내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는 호랑이가 찾아올 시간쯤 되면은 오른손을 이불 밖에 탁 내놓고는 악수할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이야. 그리고는 호랑이가 나타나면 야, 잘 있었니 호랑아? 나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한마디 한번 해봐. 그러면은 호랑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 볼 수 있을 거야. 그 아이가 밤에
공포에 짓눌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 아이는 단순하게 합니다. 손을 쑥 내밀어가지고, 야 호랑아 잘 있었니? 나 너 기다리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참 이상하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물어뜯는 호랑이도 되고 포근히 옆에 와서 앉는 호랑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 애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이 하룻밤 하룻밤 계속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고쳐지고 나중에는 건전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호랑이 같고 짐승 같고 더러운 놈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태도가 그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내가 내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내가 당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암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보세요. 스페인에 가면은 스페인의 옛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블라돌리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꼭대기에 사자를 하나 조각을 해서 앉혀놨습니다. 그 사자 밑에는 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앞발을 덜썩 들고는 앉아있는데 그 비문에 있는 글자 두 개를 움켜잡고 뜯어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 두 개가 뭐냐?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 글자 두 개라니까 우리 한국말로 두 개를 표현하자니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Nothing beyond. 저 바다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콜럼버스 시대에 유행하던 말 아닙니까? 대서양 망망한 바다 쳐다보면 저 지평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뿐이야.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고 가려고도 안 했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어요. Nothing beyond. 콜럼버스는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More beyond. 저 바다 너머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 이 콜럼버스가 대양을 쳐다보는 눈은 일반 사람들이 대서양을 쳐다보는 눈하고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바다뿐이었지만 콜럼버스는 그 수평선 너머 엄청난 보아와 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낙천주의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가 하고 있는 생업이라든지 내가 처한 모든 환경이 어떤 면에는 이 망망한 바다처럼 도무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기대를 걸만한 것이 없는, 영원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큰 것을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아무리 빈 들판과 같고 바다와 같은 공허한 세계였지만은 그레데와 같이 악한 환경이지만 우리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할 만하다 말입니다. 내 혼자서 한다면 절망이겠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레데에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세 가지의 정신은 오늘 창의적인 신앙생활, 창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십시오. 고난의 기회를 이용하여 행복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어두운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그레데의 도성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이 그레데의 사람들을 변화시킵시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킵시다. 내 식구들을 변화시킵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